우리 해피 뷰티데이 막내 연두콩 씨가 뭔가를 엄청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오늘 미스타그램 기대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은 귀는 쫑긋, 입은 반긋 할 입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귀는 쫑긋, 입은 반긋.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연두콩 씨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끝났다. 드디어 오늘 하루도 다 끝났네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메이크업 다 지우고 이렇게 스킨케어하고 잠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모닝 루틴을 보여드렸고 이제 저의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침 저녁에 기초 제품을 다른 제품을 쓰는 편인데요. 아침에는 메이크업이 잘 먹게 조금 가볍고 수분이 가득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요. 저녁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보습이랑 영양까지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 짠! 제가 저녁에 발라주는 토너인데요. 이게 피부 모공 속에 쌓인 각질이랑 노폐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줘서 피부 턴오버 주기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이걸 발라주면 뭔가 하루에 묵은 그런 노폐물을 싹 닦아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뚜껑을 보면 레몬 모양이잖아요.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레몬 추출물이 38%나 들어간 토너래요. 완전 고함량에다가 거기에 레몬에 비타민C가 많은 거 아시죠? 잡티 기미 색소침착 예방 효과의 탁월한 레몬 성분 덕분에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또 아바 성분이 높게 들어가 있어서 오전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요. 오전에 사용 시에는 선크림은 꼭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뭔가 과하지 않은 그런 상큼한 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워터 타입? 물 타입 토너 같은데요. 전혀 묽은 감이 없죠? 완전 쫀쫀한 그런 투명 에센스 타입 토너예요. 저는 조금 각질 케어가 필요하다고 싶을 때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각질이 많이 있다, 각질 고민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화장솜에 톡톡톡톡 묻혀서 약간 각질을 불려준다 생각하시고 살짝 올려서 팩처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살짝만. 저는 특히나 이쪽 볼 쪽이 겨울만 되면 각질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스킨팩으로도 올려주고 있어요. 손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 하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각질 제거 성분이 담겼다 보니까 화장솜으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각질이 제거되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토너는 풍부한 보습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촉촉한 마무리감과 부드러운 피부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토너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게 쓸 수 있어서인데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금방 자극받고 금방 빨개지고 하는데 확실히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예민해진 피부도 진정시켜주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바꿔주는 약산성 토너라서 이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센스를 발라주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점도가 있고 투명한 젤 타입의 에센스인데요. 이게 바로 비피다 발효 성분이 들어와서 피부 장벽 강화랑 예민한 피부에 진정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유산균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랑 비타민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장벽을 탄탄하게 건강하게 가꿔주고 또 생기있고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이게 바르면은 수분이 되게 깊게 채워주는 느낌? 근데 피부 진정이랑 보습뿐만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얗고 투명한 톤이랑 탄력케어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딱 쓰면서 느낀 게 되게 가벼우면서도 딱 스며들면서도 뭔가 촉촉한? 깊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좀 뭔가 평소보다 훨씬 더 케어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요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최적의 피부 컨디션을 찾아주는 유산균 에센스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연두콩의 나이트 케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요 크림인데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토너, 에센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짠! 이 크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라마이드랑 히알루론산 성분이 만나서요. 수분, 오일, 영양막이 이렇게 한 겹씩 더해져서 보습 장벽을 강화해주는 집중 보습 크림입니다. 딱 보시면은 밤 타입 있네요. 굉장히 샤베트처럼 스르르르르르 녹아드는 그런 제형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보습감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 스킨케어에 딱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롤링할수록 피부 깊숙하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흡수가 되고 나서는 보습 장막이 또 형성이 된다고 해요. 뭔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무려 피부 각지층 10겹까지 보습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필수템입니다. 완전 보습이 짱하게 막아줬습니다. 수분을. 이렇게 해서 연두콩의 나이트 스페셜 케어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 인스타그램 어떠셨나요? 저는 총일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 여러분도 저만큼 즐거웠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인스타그램 때 만나요. 안녕! Right. 이거는 노란색 뚜껑이 포인트예요. 너무 귀여워요. 바로 레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토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레몬 모양이네요, 레몬. 네, 저는 레몬 들어간 건 다 좋아요. 저도요. 이 토너는요, 높은 함량의 레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각질 케어에 좋은 아하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피부 결을 정리를 해주고요. 안색이 또 개선이 돼가지고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꿔주는 토너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토너가 아니네요. 그렇죠. 레몬은 또 어디에 좋냐. 피지의 과잉 분비를 막아주는 그런 거에 되게 좋고 또 거칠어진 피부 결에 정리를 도와주는 게 레몬이거든요. 그리고 피부의 영양 밸런스도 같이 조절을 해주고 피부 잡티나 기미, 생성을 완화시켜주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향이 정말 레몬을 갓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되게 묽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그 크리미한 느낌도 있네요. 맞아요. 이 제품 굉장히 수분감이 가득해서 의외로 되게 촉촉한데요. 이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도 합격했고 안색 개선, 피부톤, 피부 맑기 테스트,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와, 요즘 안 그래도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맞습니다. 저도 비피다 앰플 많이 들어봤는데요. 유산균이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유산균이요. 왜 피부에 좋냐? 바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에센스는 좀 풍부한 단백질이랑 비타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속보습도 충전을 해주면서 피부 장벽까지 만들어줘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 넘치도록 가꿔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어머머머, 얘는 질감이 뭐랄까? 폭신폭신? 이렇게 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샹! 샹! 얘는 또 향 딱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근데 화장품을 쓸 때 이런 제형도 물론 좋은데 이게 또 향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네요, 얘도. 이 제품은 되게 촉촉하면서 피부에 쫀득쫀득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보여드리면 너무 귀엽죠? 크림. 네, 너무 귀여워요. 이 제품이 진짜 사용을 해보시면은 한번 발라보세요, 손등에. 제가 요즘에 딱 쓰기 좋은, 뭐 약간 이렇게 딱 봐도 제형이 약간 되게 쫀쫀하고 실키한 샤베트 밤 제형이거든요. 진짜 샤베트 같아요.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같잖아요. 네, 이 제품이 수분 장벽이랑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피부층 10겹까지 이렇게 전달이 10겹이요? 되죠. 10겹이요? 예. 네.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보습감도 딱 좋고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까지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맞아요. 요즘 딱 날씨가 피부 속당김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기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